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비결. 성령으로 걸어가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걸어오며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아델포이 교회 임동현 목사. 그런 그가 성경적 성령론에 근거한 교회 성장과 선교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설교집을 출간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을 복음 확장이란 주제 아래 차례대로 살펴보며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동성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임 목사는 이 책에 사도행전적 선교 비전을 꿈꾸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외침이 담겼다고 소개하며 이제 성령의 힘으로 29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독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길 바라는 이들을 위한 길라잡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려면 교회만의 생명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 이를 위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무기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은 무엇인지, 생활 속에선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모두 16가지 주제로 나눠 제시합니다. 마치 멘토링을 하듯 전하는 오 목사의 조언을 차례대로 따라가며 세상의 빛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 목사는 모든 신앙인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교회가 희망임을 다시 선포하자고 조언합니다. 신앙인을 위한 최고의 교향곡, 하나님의 선교를 연주하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인 실천가 짐 멀린스 목사와 선교학자 마이클 고힌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이고 그 선교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일상에서 선교는 어떤 모습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두 사람이 다년간 동행하며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답합니다. 특별히 교향곡이란 은유법에 빗대 풀어낸 선교의 이론과 실천 내용을 살펴보며 마치 창조의 하모니를 연주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선교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저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음악을 함께 연주하자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